성형하고 나서 네. 잘된 남자 연예인들 성형하고 나서 선생님 봤을 때 뜬금포 예 뜬금포 질문인데 네. 성형하고 나서 좀 잘된 남자 연예인분들 누가 있을까요? 성형이요? 네, 선생님이 봤을 때 박명수? 박명수? 한 개 그 정도? 눈 그래도 하얀 게 낫죠. 아 그래요? 하신 것보다 네. 그 다음엔요? 김범수 다 눈 작은 사람들만 자고 있어. 아니 그러니까 쌍꺼풀 하고 네. 나서 많이 좋아졌죠. 그 다음은요? 그리고 규현. 아 규현 씨도 그랬나? 슈퍼주니어 규현. 제가 알기로는 한 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 세 분 다 특징이 눈매가 쌍꺼풀이었고 이렇게 찢어진 눈에 작은 눈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. 아 그래요? 네. 그 이렇게 쌍꺼풀 없고 눈도 작고 눈매가 좀 이렇게 긴 그런 분들 특징이 눈매가 굉장히 매섭잖아요. 네. 냉정해 보이고 잘못 보면은 되게 좀 4가지 없어 보이는 그런 눈매를 가지고 있거든요. 그러면 아무리 웃어도 좋은 인상을 남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. 아 근데 박명수 씨는 그렇게 좋은 인상은 아닌데 쌍꺼풀에도 안경을 쓰시니까 커버가 되시죠. 안경을 쓰시는 것도 방법이에요. 아 그래요? 그렇죠. 김범수도 안경을 쓰시잖아요. 아 맞네. 그렇죠. 규현은 자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괜찮으니까 네. 하고 나서 더 괜찮으니까 괜찮은데 그러네요. 저도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쌍꺼풀을 하고 안경을 쓰고 어느 정도 이미지가 좀 호감형으로 이렇게 바뀔 때. 그런 분들의 기운이 좀 좋아지고 아무래도 연예인이다 보니까 인기를 얻어야 되잖아요. 네. 그럼 인기를 얻으려면 우리가 많이 봐야 돼. 그 보기 편한 인상을 만들어주고 나서 인기가 굉장히 상승이 되신 거죠. 잘하셨네요, 쌍꺼풀. 쌍꺼풀 잘하셨다. 다 잘하셨죠. 됐나요? 네, 좀 이따 여자 연예인 한번 여쭤볼게요. 여자 네네.